여러분 혹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장에 가게 되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지요.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응원단장과 응원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와서 얼마나 자기 팀을 열심히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팀을 응원하는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는 저희 신학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전부 LG 트윈스 팬인 거예요. 네. 옷도 LG 야구폼을 입고 모자도 LG 야구 모자를 쓰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LG 팬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LG 팬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 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화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화 팬이었는데 대부분 신대원 동기들이 LG 트윈스 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LG 팬이니까 LG 트윈스 응원하는 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다른 데로 가기가 좀 어려워서 저도 그냥 LG 트윈스 응원하는 그쪽으로 함께 이동을 해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는 LG 트윈스 팬이 아닌데 LG 트윈스 응원하는 쪽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LG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삼진 아웃을 시킬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나고 응원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 팀이 잘하고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또 좋은 경기를 할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고 지지군 듯이 가만히 있는데 저는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LG 트윈스 팬인가요? 아니면 한화 이글스 팬인가요? 한화 이글스 팬이죠. 당연하지요. LG 트윈스 팬들과 같이 앉아 있었긴 하지만 제 마음이 그들이 응원하는 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있는 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진짜 기독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해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과 생활 패턴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그는 검소한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또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표현인가요? 독사가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그죠? 예.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이 악마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이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들을 막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 아무리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극도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요 목숨같이 여기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유대 종교사를 보시면 다른 이방 민족이나 로마가 유대 민족을 통치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요, 네, 늘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종교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통치 때에는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폭군이 일어나서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대항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꼭 순국 열사와 같은, 예, 지지난주에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베테랑스 데이가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참전 용사들과 같은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 요한은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8절 9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거기서 다 따버리면 사과 열매가 맺지 않나요? 아니죠. 다음에 또 열려요. 나뭇가지를 다 쳐버리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아니죠. 또 열리게 돼요. 예. 그 사과나무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과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된 뿌리를 어떻게 여러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악된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이 세상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있어도 그 다음날 아주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악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도 그 당시 유행에 따라서 아,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겉으로 변화되는 척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렇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회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죄를 내일도 똑같이 졌는데 고백하고 그 다음날도 지고 고백하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고백만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만들어지는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와의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을까? 네.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그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1900년도 초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요, 요즘처럼 알루미늄이나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었잖아요. 어느 날 이 나무로 된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가 가고 있는데 날갯짝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봤더니 쥐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날개를요. 그 조금만 더 날아갔다가는 날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착륙을 하자니 바다 위를 지금 날고 있어서 착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쥐가 날개를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착륙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쥐는 설치류과 동물이고 설치류과 동물은 고도에 굉장히 약해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막이 쉽게 터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비행기의 고도를요 급속도로 올렸고 결국 쥐는 고막이 터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 내 이 죄악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저 쥐를 잡아야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기는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그 죄를 자꾸만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특새에 참석하며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최고로 높일 때그 죄악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가 그때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여러분 높일 때에 힘들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정말 너무나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을 굉장히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지나치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내가 그 사람을 오늘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공책에다가 빽빽하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혈서까지 쓴다고.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가운데 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잠깐 옆에다 놔두고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이 점차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광주교회에 일어나게 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522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큰 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신앙의 고도를 높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괴계와 영향력이 예수 이름으로 해파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522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높이 솟은 아버지의 그 창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의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